저번에 아이패드 프로 제품을 리뷰를 하고 꿀팁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매직 키보드, 바로 요 조합, 네, 이렇게 구입을 했죠. 즉, 아이패드 프로에 매직 키보드를 연결을 하니까 오히려 노트북보다 아이패드 프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용하는 조합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봐요. 이렇게 좋은 점을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는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봅니다.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게 네, 설명을 하면서 액기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추천 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 다 설치하게 되면 어찌됐든 잘 쓰이게 될 거예요. 노션보다는 에버노트. 에버노트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메모를 하는 앱인데 뭐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웹이나 내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 서비스입니다.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 시장에 딱 나왔을 때 네, 그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가 되는 그런 메모 앱 중 하나인데요. 요즘 많이 노션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긴 한데 노션 같은 경우는 요즘 막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버노트로 돌아왔는데 역시 에버노트는 에버노트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패드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버노트를 통해서 메모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D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RDP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집에 윈도우 컴퓨터 다 한 대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아이패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아이패드를 완전히 컴퓨터처럼 쓰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여기에 윈도우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진짜 컴퓨터로 활용하기에는 2%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RD 클라이언트를 통하게 되면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집에 있는 윈도우 컴퓨터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아이패드로 윈도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만약에 아이패드로 그런 윈도우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 RD 클라이언트 저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워드, 그런 한글,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자체가 애플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애플 제품, 그런 애플 플랫폼에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는 보여져가지고 페이지는 무조건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도 있고 뭐 맥북이나 뭐 아이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지로 문서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끊김없이 플랫폼 간 옮겨다닐 수 있는. 나는 문서를 좀 많이 저장하고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지도 같이 설치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에버노트로 메모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은 없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기본 메모 앱을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그런 클라우드까지 같이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어라는 서비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애플 생태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서비스이다 보니까 쓰기 되게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도 가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베어를 선택하기엔 좀 애매했는데 만약에 애플 생태계에서 이미 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메모 서비스로 베어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패드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까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펜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앱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필요 없고 프로크리에이트 이 앱만 설치를 하시면 네, 완료가 됩니다. 대부분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 다 이 앱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딴 거 알아볼 필요 없이 이 앱 프로크리에이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매직 키보드. 제가 매직 키보드를 극찬을 그렇게 많이 했죠. 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제스처나 그런 트랙패드를 활용하기 정말 괜찮거든요. 처음에 매직 키보드를 아이패드에 장착을 하면 그 트랙패드를 딱 딸깍딸깍 직접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터치했을 때 클릭되는 것처럼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이패드 설정에 들어가서 터치로 클릭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랙패드 자체가 맥북이나 그런 맥 OS에서 쓸 수 있는 제스처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패드로 넘어왔을 때
그 감성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매직 키보드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극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트랙패드까지 같이 이렇게 잘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폰엔 없지만 아이패드에는 멀티태스킹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부터 아이패드를 진짜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멀티태스킹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조합으로 많이 쓰기는 합니다. 메모를 띄워놓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옆에다가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서 막 검색을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 뭔가 살짝 아쉽잖아요. 백그라운드에는 음악을 깔아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웹서핑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그런 메모들도 하고, 이런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서 앱이랑 메신저랑 이 두 개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다가는 메신저를 띄워놓고 메인에다가는 도서 앱을 켜놓은 다음에 책을 읽거나, 책을 읽다 보면 막 주변에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앱을 내리고 다시 메신저 앱을 켜서 막 대화를 하고 다시 독서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사이드를 켜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합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제 완전 놀기 위한 세팅입니다. 네, 쇼핑을 하나 켜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웹툰을 켜놔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가끔은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를 켜서 영상을 보면 영상을 아예 화면 위에다가 따로 조그맣게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롭게 쇼핑도 하면서 좀 지루하면 웹툰도 보면서 그 다음에 영상도 그렇게 띄워서 보면서 아예 제대로 놀 수가 있다. 네, 그 점을 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놀기만 하면 그러면 공부 같은 건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멀티태스킹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괜찮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 그런 영상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메인으로 띄워놓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메모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숙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 메모를 띄워놓고 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학습 노트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부할 때도 멀티태스킹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는 정말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OTT, 어떤 OTT들이 있나 그것들을 뭐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쿠팡 회원이니까 쿠팡 플레이까지. OTT는 딱 이 정도만 설치해 놓으시면 정말 쉬지 않고 영상 시청이 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 이렇게 설치하시고 학습하시면 아이패드는 누구보다 잘 다룬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보면서 괜찮은 꿀팁들이 있다면 이렇게 별도로 컨텐츠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패드 프로를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